날씨가 조금 전까지는 또 비가 왔다가요. 오늘은 11월 24일인가요? 금요일이고요. 조금 전에까지 비가 왔다가 또 눈이 왔다가 이렇게 추워요. 그래서 경북 군위에 형님이 갖다 주신 그 참외 덮개 있죠. 겨울에 쓰는 이불을 겉포장 먼저 해줬어요. 이불을 하나 덮어줬습니다. 쭉 이렇게요. 이불을 하나 덮어줬어요. 벌 하나라도 덜 죽지 말라고 여기 다 덮어줬어요. 세 개 다. 세줄 다. 사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고 그러면은 내금도 좀 하고 약도 좀 해주고 점검 좀 하라 그랬더니 날씨가 엄청 추워요. 여기 봐 보시면은 작업하는 아줌에도 벌들이 입구에서 못 들어가고 있죠. 그대로 죽어요. 이렇게 뭐 하려고 나오는가, 추운데 뭐 하려고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불을 한번 더 우선적으로 먼저 덮어줬어요. 다른 작업을 날씨가 춥고 눈이 오고 그래서요. 다른 작업을 못 해주고 여 작업 먼저 해줬습니다. 해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따뜻한 느낌도 들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벌들이 한두 마리씩 또 나와요.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다 날씨가 지금 현재 영상 3도인데 체감 온도는 제가 느끼기에 기도 지금 싫었고요. 기도 싫었고 손도 싫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잠바도 입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벌들이 나와서 죽는지 참. 이것도 금방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금방 나와서. 이렇게 몇 통에서는 서너 마리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게도 뭐한 10마리 가까이 나와가지고, 입구에서 죽어 있고 그렇습니다. 추워서요. 말벌도 다 죽었는지, 이제 말벌도 하나도 안 보이고요. 날아다니지도 않고. 뭐 영상 2, 3도인데, 아까 최고 온도가 영상 5도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할까 말까 했는데 막상 작업 시작하려고 보니까 손도 시렸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경북 군위에 형님이 갖다 주신 참외 덮개 이불을 덮어서 씌워줬습니다. 우선. 이것도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렸어요. 어쩌겠습니까? 하나라도 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야지. 조금 뭐 작업이 힘들더라도, 또 뒤로 젖혀놓고 작업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덮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농장이 좀 깔끔하다. 이게 좀 씌워놓은 게 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것은요 제초 매트입니다. 제초 매트고 1차적으로는 3미터 짜리를 깔았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볼통 놓을 자리는 그 개미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미터 짜리를 하나 더 깔았어요. 위에 그 틈새 사이로요. 그래가지고 볼도 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뭐 풀도 나지 않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핀 박을 때도 핀그 적은 거 박게 되면은 3, 4월 그 강한 바람에 핀이 다 뽑혀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핀도 길고
튼튼한 걸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중에도 기도 싫었고 손도 싫었고 잠바도 입고 이렇게 있어요.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뭐 영상 조금 전에 봐보니까 뭐 영상 3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눈발도 좀 내렸다가 비도 좀 내렸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아침 일찍 올라와 가지고 합봉 시켜줄 건 합봉 시켜주고 욕고 싶어도 한번 마지막으로 더 해줘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을 못하고 그냥 이불만 하나씩 덮어줬습니다. 요것도 혼자 이렇게 하니까 더 오래 걸리고 그렇네요. 하여튼 중간중간에 벌들이 하나씩 죽어 있는 것은 추워서 뭐 하려고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래요. 작업하는 도중이라 찍기는 못했는데 지금은 추우니까 이제 안 나오네요. 이놈들도 방금 들어가라. 바로 봐보세요. 예. 힘없이 바로 나왔다가 죽는가 모르겠어요. 날씨가 상당히 추운 날씨다. 내일은 영하 뭐 3도,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고, 실제 체감온도는 더 춥겠죠? 이거 봐보세요. 와이 참나 이놈들. 여벌통만 유독히 많이 주고 없네요. 나오지는 말지. 예, 몇 통만 서너 마리씩 이렇게 여기만 아까 열몇 마리 준것 같아요. 저기를 한번 특별히 날 좋아지면은 영상을 올라갈 때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벌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벌이 안 좋아서 벌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 것인지 또 나오네요. 또 여기 와보세요. 나와요. 힘없이. 이놈들. 정말 저 미치겠어요. 들어가려. 오이씨, 새끼들. 들어가. 아니, 이 추운데, 뭐하러 하나씩 기어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죽어요, 추워서. 여기서, 수제로 벌두 번째. 요거는, 날씨만 좋으면 낮에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통인데, 저쪽에서 여덟 번째인데.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그대로 죽어요. 정말. 이것도 죽어본 것 같아요. 애 터집니다. 애 터져. 뭐라고 기어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어요. 이 볼터만 유독히 그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동 기억이 났다가 제가 한번 안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상당히 추운 날씨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뭐 독감도 심하다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는 다 마무리됐으니까 뭐 벽돌은 다행인데 지장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좀요안 덮어진 덮개 좀 덮고 저쪽
덥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4시가 넘으니까 이제 뭐 거의 뭐 해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뭐저 해는 있는데 완전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찍고 날씨 좋을 때 또 작업할 때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